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좋은 종목들을 잘 한번 추려봤습니다.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내가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도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니까 궁금한 점 질문하시면서 궁금증도 해소하시고 좋은 종목도 여러 가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좋은 알짜 종목들을 쏙쏙 빼서 잘 가지고 오시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먼저 고려아연, LNF, 스튜디오 드래곤, NX 인터내셔널, 이마트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요. 한라홀딩스, 서울옥션,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차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가운데, 이 10개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거나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772번 문자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 써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고려아연이네요. 네, 첫 번째 고려아연인데요. 네. 우선 뭐 실적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이제 아연 가격이 지금 최고치를 점점 가는 상태에서 이 고려아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고려아연의 그 고려아연이 뭐 우리 글로벌 쪽 봤을 때도 세계 1위, 뭐 1위 아연 재련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아연 그리고 뭐 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 이게 지금 많이 좀 팔린다, 뭐 판매량이 좋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순전히 아연 가격의 상승세에 의한 이 실적이 늘어난다는 개념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아연 가격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아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당연히 이 아연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 수요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아연 가격이 오르는 현재 상황인데요. 뭐 이런 분위기는 올해 뭐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한마디로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연말까지 갔을 때도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아연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는 이유가 우선 뭐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전력난, 뭐 전력 가격이 비싸지면서 네. 이 아연에 대한 생산 부분도 좀 줄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 글로벌 정책으로 인해서 아연에 대한 이 채굴에 대한 여러 가지 면을 좀 제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연 자체 가격 상승 부분은 그대로 고려아연의 주가를 연말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께서 고려아연, 최근에 아연 가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한라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라그룹의 이제 지주사인데 이 모빌리티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도 헬라 일렉트로닉스랑 그리고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랑 이 합병을 결정하면서 계열사 구조 개편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오히려 지배구조를 간소화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급변을 하고 있는 이 모빌리티 업황에는 또 효과적으로 좀 대응하려는 방침들을 또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유공 분리마 생산 업체인 WCP에 2천억 원가량의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이 WCP가 내년 중에 IPO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투자에 대해서 평가 수익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카랑 친환경차 애프터마켓 사업의 MOU까지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협업을 통해서 이 친환경 차량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4월에는 신사업 전문 조직인 WG 캠퍼스를 설립을 하고 이
모빌리티 애프터 마켓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번 협업이 이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확대의 초석을 좀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는 이 자동차 부품하고 그리고 내장 부품 사업을 사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친환경차 사업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좀 하고 있는 사업과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더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한라홀딩스를 김진경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뭐죠? 네, LNF. LNF요. 네, 오늘도 2차전지 좋죠. 네,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6.9% 어제의 약간 반등을 오늘은 이제 급등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LNF 역시 NCM이 뭐 양극재 만드는 기업입니다. 우선 LNF가 다른 2차전지 업체와 틀리게 우선 테슬라에 대한 어떤 가장 큰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LNF, NCM의 망간 같은 경우가 이 LG에너지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테슬라에 탑재를 되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4분기부터 발휘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영향은 제가 보더라도 이 전기차 시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테슬라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직접적인 어떤 기업 그 관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LNF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체 다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이 LNF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LNF가 2차 전지 쪽에서 소재 쪽에서는 가장 탑픽이라는 전망이 많이 내려오는 상태이고요. 목표 주가도 최근에 이제 28만 원까지 높여주면서 이 LNF의 주가 상승여력은 좀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10초 남겨두고 LNF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LNF를 포함해서 역시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에 개장을 해서 상황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은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0.16% 하락한 수준에서 출발했는데 어제도 하락 마감한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도 약하게 일단은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홍콩 항셍지수입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0.24%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0.3%대 상승세로 마감한 홍콩 항셍지수는 오늘도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더 높이고 있네요. 0.5%까지 상승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해진 속보가 하나 나갔었는데 이제 합참에서 북한이 동해상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남북 경협주들이 일단은 뭐 크게 움직임은 나타내지 않고 있고 보합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종목들은 좀 급등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빅텍이 한 8%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스페코도 한 2%대 상승세가 나오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다는 합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하고 있는 방산주들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네. 좀 더 조정 시대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서울옥션이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반기에는 이 경매 시장의 호황이 또한 크게 좀 작용됐었는데 이 미술품 경매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만 낙찰 총액이 1448억 원 정도로 낙창률이 한 68%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이 미술품 경매 낙창률을 좀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96%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고요. 국내 현재 미술품 시장 호황기를 또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신규 고객 유입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매사 실적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 또한 MZ세대도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경매 실적도 성장
상승세를 좀 그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서울 옥션 한 다음에 이제 경매 쪽에 이제 매출이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경매 쪽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NFT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수의 기대감도 좀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6월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와 이 NFT 콘텐츠 발굴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기반에 대한 기술 제공이라든지 이런 공동 사업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로도 좀 주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 옥션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해주신 뭐 NFT라든지 미술품 경매에 관련돼서 주가가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조정 시에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좀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도 뭐 그런 상승 부분을 돌리지 않고 좀 시장 대비해서 약간의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을 계속 갖고 가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드라마 지리산이죠. 이거에 대한 방영이 가까워지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질 확률이 높은데 이 제작 이 기업에서 A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작을 하고 스튜디오는 기획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두 기업 다 어떻게든 제작에 대한 수익 부분은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태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이 뭐 어제도 이제 그 플랫폼 OTT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주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런 이 플랫폼 쪽에서도 제작사에 대한 관심을 좀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올해부터 약간의 주가 좀 떨어졌던 부분인데 올해 상반기 때 뭐 코로나 영향으로 이 광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이 어떤 그 종편이나 또 뭐 지상파 같은 경우에도 이 방송에 대한 제작 편수를 좀 줄였던 그 편성을 좀 줄인 이유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 3분기 때는 뭐 160억 170억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인 스튜디오 드래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저희 다음 종목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하고 이 유럽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더라고 합니다. 특히나 그동안 이 메모리 업황 쪽에 대한 이제 악재가 주가에 또 선판을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것 같은데요. 이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서서히 기대감이 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의 경우는 2018년도 이후 3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들 또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디램의 출하량 증가라든지도 낸드도 출하량 급등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 상승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또 파운드리와 같이 전 사업 영역 쪽에서는 특히나 중국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오히려 투자를 현재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인텔, 낸드 사업부와 그리고 파운드리 기업인 이 키파운드리 인수의 경우는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만약에 중국 사업이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투자가 강화가 되면 될수록 만약에 미중 간 무역 분쟁이 발생이 되게 될 경우는 오히려 변수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에도 보폭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나가는 전략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이 우호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SK하이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네, LX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이요. 네, 역시 그 처음 말씀드렸던 고려아연처럼 역시 그 LX인터내셔널도 석탄 가격 상승에 의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우선 뭐 지난주부터는 이런 좀 차이실현 물량의 주가 좀 그 상승 부분 반락했지만 지금 현재 그 하락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제한적인 구조로 하향 안정화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도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저는 계속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X 인터내셔널 뭐 그 전에 뭐 LG생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자원 부분 쪽에서의 실적 부분은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연말 쪽가스로 이 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면서 뭐 석탄과 유연탄에 대한 가격은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석탄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정책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생산량이 제한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정책은 계속 그 친환경 쪽으로 향후 몇 년간의 대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뭐 당분간 봤을 때는 이 석탄에 대한 이 수요 부분은 일정 수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석탄 가격 상승에 의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LX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네, 저희 네 번째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네. 최근에 이 유가 상승을 위해서 오히려 중동 쪽의 수주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수주가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게는 굉장히 큰 매출에 또 기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미루어져 왔었던 이 중동 수주들이 다시금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도 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수주가 양호한 흐름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단점이 이 중국 그 중동 지역의 이제 수주가 워낙 좀 치중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수주 다각화를 위해서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데 이 작년부터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쪽에 이제 수주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의 경우는 말레이시아 오션마이트와 MOU까지도 좀 체결했습니다. 이 오션마이트가 해양 플랜트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동남아 시장 쪽까지 수주가 좀 확대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중동 지역, 동남아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다각화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이 수소 EPC 사업에 대한 진출 계획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 동력까지도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김진경 본부장님 삼성 엔지니어링 늘 강조하십니다. 몇 번을 가지고 오셨죠.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 이마트인데 이마트는 유튜브에서 이센조님이 이마트 오늘 사도 되나? 라는 이야기를 질문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도 되지 않을까? 오늘? 네. 네 왜냐하면은 우선 지난주에 어떤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 매물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그전에 이제 이마트의 뭐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그 우려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네네. 되고 있고요. 뭐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우려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은 1,300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이 자회사에 대한 편입 효과 때문에 실적이 좀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스타컴이 아직 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컴의 적자 부분까지는 막아준다라는 개념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이슈가 많이 재난지원금 이슈, 뭐 스타벅스 코리아 이슈가 불거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려감만 있는 거지 뭐 이런 부분이 하나둘씩 해소되면은 주가에 대한 낙폭은 가파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좀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마트까지 이성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충분히 사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센조님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열 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이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네, 이제는 좀 달릴 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 3분기는 미국 시장에서 성장세를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37만 대 이상 판매를 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9.1%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실적 기록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까지는 긍정적인 판매 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도요다를 제외를 하고 대다수 완성차 기업들이 차량용 부품 영향으로 인해 실적이 감소했지만은 반대로 현대차의 경우는 실적 증가에 따른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현대차의 경우는 최근에 인기 차종과 함께 이 신차 출시에 대한 모멘텀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올해 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아이오닉5의 생산 증가라든지 또 순수 전기차 라인업들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장 모멘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에도 말레이시아 록다운 완화에 따른 반도체 공급 차질에 대한 완화 또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차 모멘텀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또 대형주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그동안 많이 좀 빠졌던 대형주들 살펴보자라는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과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아연. 고려아연이요? 네, 오늘도 이제 그 어제 상승분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신고가 랠리, 신고가 관점에서도 신고가 매매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은 현재 추세 좋은 신고가 행진 펼치고 있는 고려아연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신차를 타고 달려볼 때가 되었다라고 네. 생각되기 때문에 현대차 탑픽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신차가 줄줄이 흥행하고 있는 현대차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탑픽 고려아연과 현대차까지 여러분들 잘 한번 집중해서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10가지 소개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들 골라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